있죠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보고 싶었습니다. 최민희입니다.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 보면 복장이 터집니다. 어떻게 검찰이 청와대를 흔들고 야당이 민생 법안을 볼모로 필리버스터를 합니까? 정말 보고 있으면 복장이 터져서 죽을 지경이죠, 여러분. 그래서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. 정말 길 닦아 놓으면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더니 민주주의 만들려고 목숨 바쳐서 싸워서 만들어놨더니 이 꼴이 뭡니까? 군부 독재 아래서 권력의 신여였던 검찰과 언론이 민주주의 만들어놨더니 언론 자유다, 검찰 독립이다 하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? 정신 차리십시오.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때 지쳐서 나오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셨죠? 그래도 안 나오려다가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냥 발이 여의도로 향하셨죠? 네, 그래서 우리가 이깁니다. 낙담하지 마십시오, 여러분. 요즘 마음 많이 졸이셨죠? 혹시 유재수 건이 큰 건이 아닐까? 황운하 건에 뭐가 큰 게 있지 않을까? 걱정 많으셨죠? 걱정하지 마십시오. 조국은 유재수를 모릅니다. 황운하 청장, 하명 수사 아니다.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다. 오히려 검찰이 김기현 전 후보 주변 비리, 오히려 무마했다. 특검하자 이러고 있습니다.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저는 유재수 건 관련해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. 유재수 뇌물죄라고 했죠. 유재수 뇌물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? 뇌물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왜 뇌물 준 사람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거기는 왜 영장 안 칩니까?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. 유재수 사건은 2014년에 터진 겁니다. 그때가 박근혜 정부입니다. 그때 벌어진 일을 2017년에 감찰했다는 건데 감찰하고 문제가 있어서 사직시켰다는 겁니다. 그런데 왜 사직서 받았냐고 검찰이 문제 삼고 있습니다. 알고 계시죠?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. 비리 검사, 성매매 검사, 검찰이 사직서 받지 않았습니까? 검찰은 사직서 받아도 되고 왜 금융당국은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?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? 게다가 고래고기 검사, 그 경찰 몰래 고래고기 다 내준 검사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? 지금 이런 검찰의 행태가 말이 됩니까, 여러분? 저는 검찰에 호소합니다. 조국 장관 탈탈 털어도 문제 없으면 이제 제발 그 기우제 지내듯 하는 조국 수사 멈추어 주십시오.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렇게 몇십 명이 달라붙어서 수사했는데도 딱 떨어지는, 본인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도 없고 수사 결과도 없는데 계속 질질 끌고 터는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직권남용 아닙니까? 인권침해 아닙니까?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겁니다. 만약에 공수처가 있어서 검찰의 이런 직권남용적 수사, 말도 안 되는 인권침해 수사, 공수처가 해당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검찰이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, 여러분? 검찰개혁 반대하는 집단은 바지기 수사, 검찰개혁 주장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멸문지화의 수사, 이게 가능한 이유 다 아시죠?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수사 지휘하고
기소 독점하고 영장 청구권 독점하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예,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? 이게 윤석열 총장 칼이라고 하는데 깨어있는 시민이 진짜 칼입니다, 여러분! 그런데 저는 압니다. 지금 이 혼란된 상황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아요. 뭔지 아십니까? 그것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빨리 선거법 합의하고 공수처법 합의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입니다, 여러분!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. 추우시죠, 여러분? 그러나 지금 더 추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조국 내 가족은 이 추위로 뼈가 아릴 겁니다. 조국 내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.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지 않았다면 그 가족은 이런 고난을 겪을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. 시민 여러분, 우리들 모두의 가슴 속엔 정의감이 있습니다. 그 정의감으로 똘똘 뭉쳐서 검찰개혁의 그날까지, 언론개혁의 그날까지 지치지 말기, 포기하지 말기, 끝까지 함께 하기. 네, 고맙습니다. 최민희 전 의원님의